오늘은 햇마늘을 넣어가지고 마늘 간장조림 한번 해볼게요. 350g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고추, 청양고추 3개. 2개만 해도 되겠다. 2개만 할게요. 고추 2개. 자, 전자레인지에 뚜껑 닫아서 2분 돌려줄게요. 시켜줘. 아보카도유 사야 되겠다, 이것도. 익혀줍니다, 섞어서. 기름은 부족하면 조금 볼충해가며 하시면 되고, 이렇게 노릇해지면 이제. 석총 한 석, 고추 넣어주시고, 맛술 두 석. 조청 없으신 분 올리고당 하시면 돼요. 올리고당. 하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엄마가 조림은 은은한 단맛에 조청의 맛이 필요하다고. 조청이 맛있습니다. 좀 산호 맛 분명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탁 졸으면 됩니다. 맛있다. 맛있어 보이지? 깨 좀 뿌려주시고. 감자 같아. 너무 짜지겠다. 보슬보슬해. 이러면 많이 먹겠는데? 맛있다. 맛있지? 고추도 이거 쫀득하게 맛있다. 이렇게 해 드세요. 우리 엄마 또 나 마늘 많이 먹고 사람들하고 또 마늘 반찬 해줬네. 맛있다.